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웃음) 자,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 현재 시간 8시 45분입니다.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아이 추워라, 아이 추워라. 이번 주는 또 엄청 추워져가지고 쉽지 않네요. 감기는 거의 다 나았고 콧물만 조금씩 나오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알러지 검사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 일주일 기다려서 결과를 확인했는데 고양이 알러지가 하나 나왔고 하나는 먼지 알러지가 나왔습니다. 고양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눈이 간지럽고 콧물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난 이거 고양이 알러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뇌피셜로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있다고 그 결과를 들으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플레이그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를 왜 썼냐면 이제 또 설이잖아요.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제가 지금 피디님이랑 함께 한 지 3개월, 4개월 정도 됐거든요. 피디님이 또 상당히 뭐 또 열심히 해주시고 편집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뭔가 팀워크가 좀 잘 맞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피디님한테 보너스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 사비로 드리는 거고요.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 설날 감사 인사를 드릴 겸 보너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있어서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컨텐츠도 찍고 영상도 찍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거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 중이십니까? 아,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아, 피곤해. 졸리다. 몸 괜찮습니까? 가슴이랑? 가슴 개아파. 아, 교회에서 잘났습니다, 피디님. 지금 5등 하고 있던데? 영상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서 올려야 되나? 이번에 다 내일은 안 될 거 아니야? 다이어트 이런 거 관심 있을까요? 설 끝나고 항상 아 어?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냥 일반 컨텐츠로 그 일반 컨텐츠
어 왜요? 별로 없지만 항상 떼고 많이 받으시. 떼고 많이 받으시. 스파이크 볼 커피 내기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이랑 저랑 팀이고 까루랑 루이랑 팀입니다. 까루. 스파이크 볼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맞았어. 맞잖아. 디저트 잘 먹겠습니다. 내가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자, 오늘은 스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손목 보호대를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22,000원에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요. 크리오로지 제품인데 검정색을 살까 흰색을 살까 고민하다가 흰색을 샀는데 오늘 이거 끼고 스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몇 세트? 5개 하자. 12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섯, 여섯, 계산하기도 했어? 아니, 계산하기도 했어. 한 번에 쏘가지고 미친 거 같네. 눈물이 안 나왔어? 울었어요. 아, 울었어? 이거 딱 빼니까 또로록. 아. 인중이 와, 턱하고 할만하네. 턱은 안 아파. 인중이 뒤져, 진짜. 일곱, 여덟, 셋, 넷, 아홉, 열, 셋, 넷, 다섯. 아니, 빼. 자, 네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토요일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저는 금요일날 가면 토요일날 아침 되기 전에 도착하죠. 아, 오케이. 지금 운동 소질에 맞춰서 빨리 출발하는. 아, 그래? 몰라. 그러면 10시 11시 운동이 되겠네, 맞지? 아, 10. 와. 끝까지 밀어. 17. 8. 끝까지 밀어. 끝까지. 하나. 자. 하나. 둘, 개새끼야. 셋. 내 건 안 사줘. 네. 내 건 안 됐잖아. 우. 야, 돈. 야, 돈. 아, 왜 웃는데? 타는 거 아니야? 아니, 타는 거 아닌데. 야. 하나. 둘. 아홉. 열. 열 하나. 열 다섯 여섯 일곱 세 네 다섯 아 허리 다친다 진짜. 형 스쿼트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다치 안 되니까 니네들한테 솔직히 그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 같아. 너 스쿼트 했으니까 너네 둘은 말도 안 되는 걸 했으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 입딱 치고 하고 나면 그냥 짜져 있어야지. 사실 해야지 해야지. 뭐 이거 할 수 있잖아. 입을 근데 왜 키워. 씨 하면 되잖아. 자, 와드 짰습니다. 아니 난 니 온다는 말 못 듣고 짰지. 다시 아 월풀샷! 다시 짜줘. 안 돼 안 돼. 나 확실했어. 240kg 땅이다. V스커트 V스커트 240kg V스커트 V스커트가 뭔데? I keep a contract in the back of the car, just in case somebody really wants to make me a star. I get in contact with celebrities, drop a demo with their manager that they'll never see. I guess it's our time, I accept the right time. It's never something that I will find, or you're just being too polite to tell me that this isn't for me. Leave a message saying that you're proud of me. You always thought I was a nobody. I'm tying my shoelaces and I wanna see your faces singing one before I die. Throw that color to me down. Wish that you could see me now singing one before I die. You already know. This is not where I thought I would be. Can't even sell 100 and my tickets are free. Just gotta hold on until something breaks. Keep on smiling at the rain and never make a mistake. It gets old when no one gets the joke that you already know. But you build that shit up anyway. Leave a message saying that you're proud of me. You always thought I was a nobody.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끝냈습니다. 끝어 끝! 하나 더 싫어. 으아! 으아! 아, 근데 GF의 인식이요? 좀 다르죠? 정면을 아, 허벅지 아프네. 상황에 맞나 봐. 맞죠? 말은 정신을 진짜. 어, 뭐해? 어, 나 여기. 어제 영상을 그 운동까지만 하고 찍어서 쉬었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오늘은
오늘 오전 운동하고 10시 1시 수업하고 청소하고 강화문 넘어갔다가 김포공항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 강화문. 어. 김포공항? 네. 바로 가? 네. 몇 시 비행기인데? 9시. 9시 50분. 밤 비행기네? 네. 그거밖에 없었어요. 개빡세다. 네. 가서 편집하려고. 난 놀자. 김포공항으로 오실래요? 아니 네가 와. 놀아드릴게요. 오세요 김포공항. 아, 어 네. 왔어요. 와라. 오이 장갑. 오늘은 복근 좀 가겠습니다. 토토바 제이치디 가자. 아무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5시 29분이고요. 제가 원래 오늘 밤 10시에 비행기 타고 대구 내려가는 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SRT 취소표를 구해버려가지고 SRT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서요. 다시 봤는데 7시 기차거든요. 상당히 운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말 꺼내면 편집도 좀 하고 지금 찍고 있는 이거 그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퇴근 시간이라 가지고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휴 때 제가 금토일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아마 운동도 계속 할 예정이라 가지고 운동 장비도 다 챙겼고 친구들이랑 또 같이 운동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고요. 제 친구 성훈이가 내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성훈이랑 차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실로 왔거든요. 특실이 좋은 이유가 있네. 진짜 엄청 편합니다. 자리도 넓고 좀 비쌀 뿐이지 다음에도 특실을 타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디니?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이것도. 아 자주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관 없다. 네 앞에 가면 아홉 시. 아 뭐. 잘 생각하고 내 꿈과 사랑해. 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